파이팅하자. 네.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항상 제 곁에서 힘을 주고 항상 제 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 제가 뭐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환경에 있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또 지혜로운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한국 음식이 떠오르는 거에 특별히 없어요. 올드 트래포트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구장이랑 제가 뛰었던 필리스 스타디움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제가 몸담았던 팀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분위기라든지 유럽 축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두 구장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네, 2002년 월드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대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골로 졌던? 뭐 그 중에서 굳이 꼬지라면 예, 뭐 당연히 포르투갈전 가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좋고 제가 나중에 축구를 은퇴를 하더라도 팬분들이 상당히 믿음이 가는 선수였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걸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축구보다는 조금 선진국에서 배운 그런 축구들을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우면 좀 더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뭐 그렇게 체육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축구 즐거움과 축구 기술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이자 제가 앞으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를 즐기고 있는 그 기분을 잊지 말고 제가 꿈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만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에스FC와 GS칼테스는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합니다. I am your energy.